송림에 모르는 사람이 없어. 장욱 단근했다고. 맞지? 뭘 모른 척하냐? 네가 제일 잘 알 텐데. 네 도련님 매일 마시는 당근차도 네가 끌어다 바치는 거 아니야? 그런 적 없는데요. 그게 아니면 네 도련님이 어떻게 그렇게 빨리 지수에 오르냐. 진짜 장강의 아들도 아닌데. 그 어미는 장씨 집안에 들어와 남의 씨를 뿌려놓더니 그 아들은 아예 대를 끊어놓겠구나. 그런 자식이 대를 잇는 게 싫어서 아비가 기문까지 막았는데 그걸 기어코 뚫었으니 그거라도 끊어야지. 참 못났고 못됐구나. 뭐? 방금 뭐라 했냐? 지대로 들었잖아요. 어허, 이것이... 다시 한번 말해봐. 말하면 때릴 거잖요. 똑바로 말 못해? 말해줘라. 꼭 들어야겠다 하니 다시 한번 큰 소리로 또박또박 잘 들리게 말해줘라. 참 못나고 못됐구만! 이리 말했다는데 잘들 들었나? 예. 무더기, 내가 너에게 내린 것이 있지. 보여라. 내가 친히 내린 향랑이다. 그걸 지닌 너를 내가 안 보는 곳에서 때리거나 욕하거나 구박하면 나에게 꼭 와서 이르거라. 예. 너는 가봐라. 시기와 질투가 날 만큼 강한 상대를 한낱 분풀이로 적으로 두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. 자네 어깨에 먹물이 들었어. 이 검은 먹물은 흰 밥알로 지울 수 있다. 흑과 백은 서로 대비하는 듯 보이지만 서로 섞이면 그 얼룩이 사라지는 것이야. 좋은 말씀이십니다. 그런 글은 어디서 읽으셨습니까? 뭐 그런 게 있어. 경쟁률이 치열한 시험 문제 같은 거야.